애니 씨, 네. 뭐든지 처음이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연인과의 첫 키스도 그렇고 어린아이의 첫 걸음마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사실 두 번째가 더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떤 거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고요. 지금 모실 이분도 그 힘든 시기를 막 끝내고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이 집으로 돌아온 1, 2, 3, 4, 5, 6, 7. 돌아와줘 말지 않다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네, 앉으세요. 아우, 이게 얼마 만이에요? 예? 그러게요. 얼마 네. 만이죠? 거의 1년 만이죠? 네, 그렇게 됐나요, 벌써? 네. 네. 이 집으로 예. 다시 돌아온 소감이 어떠세요, 우선? 우선 너무너무 기쁘고요. 네. 이렇게 멋진 무대에 다시 설 수 있게 돼서 네. 너무 감회가 새로워요, 지금요. 네. 조금 전에 두 번째 앨범 만드는 거 힘들다고 네, 맞아요. 뭐 그런 얘기 했었어요. 솔직히 가수들에게는 이 집 징크스라는 게 있잖아요. 징크스 있죠. 그렇죠. 이 집 만들면서 부담이 많이 됐을 텐데 네. 어땠어요? 저 역시도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됐었는데요. 네. 그래도 오랜 시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연습하고 노력해서 멋진 앨범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기다려주신 만큼 여러분들 기대 지워버리지 않게 정말 멋진 무대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야, 잘생겼어요. 네. 너무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그 가수가 하고 싶은 음악이 따로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제 하고 있는 음악이 따로 있는데 우리 세븐은 앞으로 어떤 음악을 계속 하고 싶으세요? 궁금해요. 네. 저는 그나마 그래도 다행인 게요. 네.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을 굉장히 많이 표현하는 편이거든요. 예, 그런 점이 굉장히 좋은데 네. 앞으로도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을 조금 더 제 생각이 더 들어가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께 더 멋진 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네. 예, 멋진 앨범을 매번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